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펀더멘털 개선입니다. 네이버 이야기가 올라왔네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되겠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성장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는요. 네이버에 대해서 펀더멘털 개선을 보고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볼 때 한 번 이용하면 이탈이 적은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도 매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이버의 펀더멘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거시경제까지도 좀 합쳐지면서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네이버가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성장주에 대해서 약간 기피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또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오프라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과거에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인데 뭐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놓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그 외출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변화된 게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검색하고 다니려면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결국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광고 단가라든지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인데 그런 것은 조금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완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은 비용을 줄이는 것 자체가 수익성을 엄청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그 영업이익률이 한 19%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뭐 엄청나게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네이버는 뭐 지금도 수익이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금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상대 좀 덜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또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 뭐 아시다시피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신흥국에서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해외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네이버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페토가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혹은 뭐 NFT라든지 어쨌든 새로운 이런 그 신기술 혹은 새로운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네이버가 좀 성장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 2% 정도,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난 1월 달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좀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것 중에도 하나는 그 이번 주가 이제 그 선물업체 동시 만기 컬러러풀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가 지나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변화가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매수하기 위해서 일부 자금을 좀 빼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 3% 정도 하락하고 있고 홍콩도 거의 4% 정도 하락했다가 약간 낙폭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의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오늘 당장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 잘 마무리된다라면 3월 중순부터는 네이버가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작용할 수도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도 되나요?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뭐 아직은 저점을 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뭐 30만 원 이탈한다라면
저는 뭐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또 오늘 장에서는 매도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카카오는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측면이 분명 있긴 합니다만 네이버 이야기가 나올 때는 또 카카오가 항상 나오잖아요. 네. 성장주로 봤을 때 좀 펀더멘털 비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둘 다 뭐 성장 모멘텀은 좋죠. 예.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외국인들 최근에 뭐 엄청난 매도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매도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교해 본다라면 수급적으로 그게 뭐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예. 뭐 그냥 비등비등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성장 모멘텀으로 본다라면 카카오는 정부 규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직 그 카카오 대비해서는 골목 상권 침해가 상대적 적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해외 사업 부분이 많이 모여 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정부 규제의 우려감이 좀 완화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면 성장 모멘텀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